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? 김태훈이고 나이는 42살입니다. 오늘은 어떤 이유로 방문하게 되셨어요? 아, 바이오를 한 2년 정도 좀 더 넘게 사용했는데 최근에 좀 미세하게 뭐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 좀 조절을 하러 왔습니다. 네, 코골이는 엄청 심했고요. 무호흡증도 저는 모르는데 와이프가 계속 심하다고 해서 이제 바이오를 찾아서 오게 된 겁니다. 장갑이라든지 수술, 뭐 구강장치 대개 이런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일회용이라고 하나? 2, 3만 원대 정도 하는 그런 거를 실리콘 재질이 있는데 그거를 사용한 적은 있었습니다. 근데 효과는 없고. 아, 제일 처음에 제작을 하고 너무 잘 맞았어요. 신기하게 코도 안 골고 무호흡증도 없어졌고 그거를 한 1년 넘게 잘 사용했는데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떤 계기로 한 몇 주 정도를 제가 착용을 못 했었는데 그때도 코를 안 골더라고요. 그래서 그 이후로 좀 있다가 다시 코 골기 시작하면서 다시 착용을 했는데 이제 좀 안 맞아서 지금 교정을 받으러 온 겁니다. 완전 없어졌어요. 저 같은 경우는 완전 없어졌어요. 그 부분은 어떻게 알고 수정하시게 되셨나요? 제가 코를 너무 많이 골다 보니까 워크숍이나 뭐 친구들과의 놀러 가는 자리도 있고 너무 사람들이 불편하고 저도 불편해서 그걸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는 중에 바이오라는 걸 알게 됐고 카페를 통해서 여러 가지 경험담 이런 거를 보고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가 본 겁니다. 그런데 너무 잘 맞아가지고 아, 제가 지방에 부산에 있다 보니까 좀 서울이 좀 너무 멀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다행히 뭐 출장이 잡혀가지고 내려오셔서 제가 AS를 받게 됐는데 그거 아니더라도 중간중간에 우편으로 보내고 다시 받고 이런 식으로 AS 뭐 잘 돼 있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